예, 무슨 말씀입니다. 자, 더블 트위즈 여러분들 요즘 옵션도 많이 바르고 튜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. 혹시나 뭐 기어박스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튜닝 했을 때, 자, 망가지뿐만 아니라 너무 잘 굴러니까 튜닝할 때 여기 보시면 센터 샤프트가 빠집니다.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. 뒤쪽에 센터 샤프트를 밀면서 일단 먼저 돌리면서 위에서 딱 끼고요. 그 다음에 세워야 돼요. 세워야 돼요. 세워가지고 돌리면서 이 샤프트 돌아가는 걸 가지고 닦게 됩니다. 2인 1조라면 좋겠지만 아니면 혼자 양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속에다 탁 끼면 됩니다. 요 위에 올라올 겸 손가락을 더 걸어가지고 하면 됩니다. 이거는 잠깐 연습을 제가 한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적이 없어요. 답이 딱 있다는 게 아니라 답이 없어요. 그냥 그렇지만은 그냥 한다 하시면은 예, 성공하면은 제가 동영상 올릴 거고 아니면은 예, 동영상 안 올릴 수 있어요. 예, 이런 배지 같은 게 있습니다. 배지 같은 거는요 잡고 일단 먼저 올려서 먼저 올리고 그쳐 끼고 이걸 돌려. 그 다음에 밀어. 되죠? 이 상태에서 멈추면 예, 중요한 게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돼요. 여기서 딱 정스톱 해놓고 여기 걸어놓고요. 위하고 밑에 있죠. 위에 밑에 여기 쪽이랑 여기 위에 나사 박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잘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위에 뿐만 하면 안 되고 위에다 하면 밑에가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. 위에 한 다음에 밑에도 되게 중요해. 잘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일단 안 빠졌겠지만 밑으로 들리면 또 빠질 수 있잖아요. 밑에 얹는 밑에 그대로 아 빠지 이렇게 된다는 거.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다시 여기 뺀지 롱노즈 가지고 끼시고 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예. 항상 얘기했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. 이렇게 뒤로 밀면서 자 이거 손가락 당기면서 밀어요. 밀면서 여기 밑에 먼저 맞추시고 예,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이제 위로 맞추시고 이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그쵸. 이게 사륜. 아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도 처음 못했는데 자꾸 하다보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앞쪽 뒤쪽 같이 되게끔 그쵸 되죠. 축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하겠습니다.